이람들 오늘은 레데온 역해 코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얼굴. 먼저 L키 누르시고 온라인 옵션 여기서 외모 변경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두 번째 외모. 자, 유저는 3번, 피부색은 오른쪽 맨 끝에, 그리고 나이는 18, 체격은 보통, 눈 색상은 4번, 눈썹 정도남, 다음에 눈과 눈썹, 이마 모양 가운데에서 살짝 위에, 이마 깊이 중간, 눈 크기 중간, 눈 모양 살짝 여기, 눈위치 바깥쪽, 그 다음에 코, 코 크기는 살짝 왼쪽으로, 코 모양은 거의 가운데, 코끝은 살짝 오른쪽 밑에, 그 다음에 입과 입술, 입은 여기, 이 위치는 중간에서 살짝 움직이고, 윗입술 모양 이것도 조금만, 아랫입술 모양 이것도 조금만, 입술 깊이 중간, 다음에 턱선 모양, 턱선 깊이는 이 정도, 턱 모양도 대각선 위로, 턱 깊이는 왼쪽 끝으로, 그 다음에 귀 모양은 이 정도, 귀 크기는 살짝 크게, 그 다음에 볼 같은 경우는 왼쪽 밑으로, 볼 깊이도 왼쪽으로 쭉, 이빨은 우적우적,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이거는 미용실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생활 방식, 피부 반점 적음, 안색 윤기가 남, 그 다음에 안색 없고 주근깨 없고 점 없고 잡티 없고 흉터 없고 눈충혈 없어요. 그 다음에 화장 파우더는 두 번째, 볼터치 없음, 아이섀도우 맨 끝에 하이라이트, 아이섀도우 색상은 파랑색, 아이라이너는 간단하게 맨 끝에, 립스틱 매트, 립스틱 색상은 1번이에요. 자, 이제 코마가 끝났고요. 미용실로 갈게요. 생디니의 이발소 들어오시고, 이런들 이제 미용실에 왔어요. 헤어스타일 옆으로 딴 머리에다가 색상은 16번, 그리고 헤어, 악세사리, 화장, 치아 이거는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복장도 설명드릴게요. 옷, 근처에 옷가게로 갈게요. 양복점. 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상품 책자를 둘러볼게요. 먼저 모자는 바틀리캡에서 검정색, 그리고 셔츠 여기서 에스텔 셔츠 웨이스트 이거 검정색, 그리고 그 위에 코르셋 이스벨 코르셋 검정색, 다음에 바지는 마틴 데일 바지 검정색, 마지막으로 부츠는 맥밀란 버튼 부츠 이것도 검정색. 참고로 버클은 여러분들 자유, 그리고 추가 총집 이것도 여러분들 자유, 권총대도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제 다 끝났어요. 참고로 온라인 옵션 도보 스타일 여기에서 걸음걸이를 바꿔주시면은 캐릭터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이 제일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